천보산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암벽이 쭉 이어져 있고 천보산을 오르다가 잠시 뒤돌아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능선을 오르다가 바위에 올라서 지금 정상 능선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암벽의 능선의 꼭대기에서 저 아래에 해암사와 천보산 정상. 양주에 있는 천보산 해암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옥정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km 조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천보산이 있고 오늘 천보산과 해암사를 들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암사의 일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영상은 이렇게 오즈모 포켓3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산행을 하면서 사찰까지 관람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해암사를 지나서 이제 천보산과 칠봉산 오르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절골이라고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저 안쪽으로는 해암사 숲길이고요. 여기 천보산 등산로 있고 이쪽으로 해서 해암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양주 천보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천보산 정상 등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탑이 하나 있고요. 탑 뒤에는 굉장히 오래된 또 거북탑이 하나 더 있어요. 이곳은 양주 해암사지 선각 왕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리말이 성교 선각 왕사 나홍을 추모하기 위해서 1377년 우왕 3년에 건립된 비다 되어 있습니다. 천보산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암벽이 쭉 이어져 있고 저 아래에 해암사가 있습니다. 천보산을 오르다가 잠시 뒤돌아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여기 성각 왕사비가 저쪽에 보입니다. 이쪽이 양주시입니다. 자, 오르는 데크길이 생각보다 길어요. 데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정상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양주 시내를 쭉 쳐다봅니다. 저 아래 여기에 해암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옛날 해암사 터입니다. 여기는 낮은 건물의 집채고 저 뒤쪽은 아파트촌이네요. 이렇게 쭉 양주 시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바위고요. 요 뒤로도 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상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선을 오르다가 바위에 올라서 지금 정상 능선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천보산의 정상은 저쪽에 태극기가 보이는 저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라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넓은 하나의 능선의 정상이 하나 나오네요. 천보산 오르다가 암벽에 능선의 꼭대기에서 저 아래에 해암사와 해암사터와 양주 시내의 모습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와 거대한 암벽이 정말 멋져요. 거의 직벽이에요, 이 암벽이.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보세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요 소나무, 근데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 천보산 정상. 이 넓은 바위와 정상 표시선 바로 이곳이 해발 423m의 천보산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보배로운 산 천보산의 정상에서 주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마주하고 있는 칠봉산도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동두천 칠봉산 정상입니다. 원래는 석봉이라 하였는데 석봉이 다른 봉우리가 있어서 아마 돌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지나온 길입니다. 저 멋진 농선을 지나왔고 천보산까지 쭉 지나왔으며 양주와 포천의 모습을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바위산입니다. 여기가 칠봉산 정상입니다. 천보산에서 칠봉산을 들렸다가 다시 천보산으로 와서 하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암사길로 가는데 올라왔던 길하고는 이제 조금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천보산 올라온 반대 길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갈래길이 나오네요. 약수터 쪽으로 내려갈게요. 약수터로 내려가는 길은 안 좋네요. 이렇게 흙에다가 나뭇잎인데 아까 올라올 때는 대컷길이었거든요. 깔끔하고 좋았는데 엄청 미끄럽고 너덜너덜해요. 약수터 길로 내려오니까 여기 멋진 바위가 여기 있네요. 군락을이 있네. 여기도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맨들맨들하게 잘 닦아져 있어. 엄청 커요. 그리고 저희 건너편에도 멋지네요. 약수터로와 하산길에 이렇게 바위 군락이 있네요. 멋져요.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있습니다. 섬을 내려오니까 여기 저기 약수터 식수로 적합하네요. 돼 있습니다. 약수. 자, 해암사 약수터에서 이제 약수 한 그릇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가 한번 볼게요. 그런 거는 모르겠네요. 물이 일단 시원하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고려시대 3대 사찰이 있던 천보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해암사와 해암사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늘 찾던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칠봉산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